네, 최근 서부 경남 지역에서 수형 강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이 현장에서는 수형 강사가 부족해 수업 개설조차 쉽지 않다는데요. 부산일보 김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김윤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지역에서 수형 강사 구하기가 어느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까? 네, 공공이든 사립이든 강사가 없어 답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천 우주항공 국민센터는 지난해 4월 준공됐는데 10월이 돼서야 운영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당초 기간제 강사를 모집했지만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고 공무직으로 전환한 뒤에야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GNU 스포츠 콤플렉스 역시 12명 수영 강사 중에 정식 강사는 2명에 불과한데요. 나머지는 파트타임과 근로 장학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숱하게 강사 모집 공고를 올렸지만 제대로 된 문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문단위 수영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다면 수영 강사 인력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실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수영 강사의 경우 업무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기 때문에 기피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수영 강사가 되려면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급여가 시간당 2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같은 자격증을 요구하는 PT 강사나 필라테스 강사는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안팎을 받다 보니 대부분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네, 채용이 어렵다면 인재를 키워서 지역에서 활동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원래 진주에 있는 한국국제대사회체육학과에서 연간 3, 40명 정도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서부 경남 전역에서 수영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대학 재정난에 학생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결국 폐교되면서 더 이상 인재 배출 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여기에 당장 진주시와 남해군 등의 추가 수영장이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서부 경남 수영 강사 인력난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수영장이 만들어지면 새로 양성된 강사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 수영장의 인력이 유출되는 상황인데요. 결국 다른 수영장은 또다시 인력난에 빠지게 되는 건데 당장 마땅한 대책도 없습니다. 진주 스포츠 클럽과 GNU 스포츠 컴플렉스 등 일부 수영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체 인력 양성에 들어갔는데 자체 인력 확보 수준이어서 서부 경남 전체 강사 수급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현장 관계자들은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김윤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영 강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무엇보다 업무 강도에 맞는 적절한 보상책 마련이 우선 시급해 보입니다. 서부 경남 GPG였습니다.